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2020 뮤빗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글로벌 K-POP 플랫폼 2020 뮤빗 어워즈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뮤빗에서 사랑받은 각 분야별 후보를 선정했고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 203개 국가의 K-POP 팬덤 무려 102만여 명이 참여했고 9,646만 표가 행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 결과 임영웅 씨는 올해의 노래 이제 나만 믿어요, 그리고 올해의 뮤비 히어로, 그리고 베스트 남자 솔로 부문까지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2020 올해의 노래로 뽑힌 임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는 치열한 경합 끝에 1,313만 6,927건을 얻었습니다.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지난 15일, 바로 어제죠, 유튜브 핫이슈 차트에서 역시나 막강한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2월 15일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 씨와 관련된 영상은 한국 유튜브 뮤직 핫이슈 차트 탑3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뮤직에 따르면 임영웅 씨와 정동원 군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가 1위, 한 잔의 눈물이 2위, 노래는 나의 인생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핫이슈 차트 탑3를 모두 차지한 임영웅 씨인데요. 항상 차트의 최상위권을 휩쓰는 임영웅 씨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000개의 바람이 되어는 원곡자인 임영주 씨가 엄청난 극찬을 하기도 했었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입 동굴 미소로 여심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지난 15일 미스터트롯은 공식 SNS를 통해 와, 그냥 자동 핑크빛 필터 너무 달달한 탑6 덕분에 2021년 당충전 끝이라는 글과 함께 임영웅 씨를 비롯한 영탁 씨, 이찬원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 김희재 씨 탑6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 씨는 미스터트롯 탑6의 첫 온라인 팬미팅 고백에서 팬들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원한 인매와 꿀 떨어지는 눈빛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는 환하게 웃으며 입 동글 개방 미소를 보여 유쾌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브리스톤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웅 씨의 브리스톤 바이 히어로 비하인드 화보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개가 되는 비하인드 화보집에는 클럽마스터, 클래식, 스포츠 등등 브리스톤의 다양한 시계를 착용한 임영웅 씨의 미공개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 씨의 평소 패션 스타일링과 근황 등등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솔직한 인터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브리스톤의 비하인드 화보집 등정 프로모션은 공식 온라인 스토어 회원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오픈일부터 2월 28일까지 누적 구매 금액 50만원을 충족한 회원이라면 모두 증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님께서 별곤님 항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건행하십시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기쁨 행복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언제나 영웅님 좋은 소식 전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별곰님도 언제나 대박나세요. 영웅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영웅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어가세요.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희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항상 영웅님 소식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프로 보고 반가웠답니다. 우리의 감성장애는 그때부터였나봐요. 우리의 히어로 계속 승승장구하세요. 응원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버디하자님의 댓글입니다. 영웅님은 진정성이 있어요. 보는 안목도 탁월합니다. 음악에 대한 다재다능이 많으니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